효롱 학생이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새로운 수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곧 오른 주먹에 일지 오지를 펴서 끝이 위로 향하게 하여 빠르게 올리며 끝을 맞댑니다. 곧 더럽다. 오른 주먹에 일지를 펴서 바닥을 코 오른쪽에 댔다가 콧등을 감싸며 왼쪽으로 돌립니다. 더럽다. 회색. 오른 주먹 등을 입 앞에 대고 일지, 이지와 오지를 두 번 댔다 뗀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구부려 턱에 대고 좌우로 움직입니다. 회색. 어울리다.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게 펴서 세운 오른손을 약간 아래로 내리며 일지, 이지, 오지를 맞댑니다. 어울리다. 결정하다. 오른 주먹의 손가락 등으로 가슴으로 향하게 비스듬히 세운 왼 손바닥을 칩니다. 결정하다. 이 운동화는 어때요? 운동화가 활동하기 편해요. 나는 굽이 높은 신발을 신어요.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나요? 이 바지에 어떤 색 구두를 신으면 좋을까요? 이 흰색 구두는 어떨까요? 흰색은 금방 더러워져요. 그럼 이 회색 구두는 어때요? 잘 어울리네요. 가격도 괜찮아요. 이걸로 하겠어요. 네, 오늘 배운 한국 수화를 활용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치마에 어울리는 신발이 있나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치마. 어렵지 않으시죠? 치마. 어울리다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어울리는 신발이 있나요? 또는 있나요? 할 때 마지막에서 있나요?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해줘도 되겠죠? 자, 김현철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 치마에 어울리는 신발이 있나요? 이 치마, 자 치마라는 수화는요, 치마라는 수화는 치마 스커트 자락이 옆으로 펼쳐지는 모양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마, 치마, 이 치마에 어울리는, 자 어울리다라는 수화, 신발이 있나요? 이 수화들을 쭉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치마에 어울리는 신발이 있나요? 자 우리 김초롱 학생이 혼자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치마에 어울리는 신발이 있나요? 네, 잘해주셨는데 오늘 다소 굉장히 긴 문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그래도 네. 할만했어요. 같이 해본 소감이 좀 어땠어요? 되게 수화가 어려운 문장이라 네. 어렵게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네. 친숙하게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적에 밤하늘을 올려다 보면 하늘에 빡빡하게 별들이 차 있어서 금세라도 저한테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밤하늘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공해 문제도 그렇고 요즘 도시가 워낙에 네온사인이나 조명 같은 것들로 화려하기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오늘은 잠시 마음을 놓고 여유를 가져보는 것 어떨까요? 네, 오늘 배운 수화에도 자 편안하다 수화가 몸과 마음을 쉬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자 한 주간 동안 몸과 마음을 쉬시면서 일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